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서울 동자입니다. 아, 제가 오늘 말띠생에 대해서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띠생에 나는 33살에 나는 그저 다 말띠생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 연애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살에 나는 그저 다 연애 운. 33살 좋습니다. 아, 뭐, 좋은 인연이 나타날 운도 들어와 있고요. 내가 혼인하고 싶으면 혼인할 수 있는 운도 다 문이 열려 있고요. 아, 혼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야 좋은 인연 들어오셔서 다 이렇게 혼인하셔서 좋고요. 올해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연애 운으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 아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고요. 33살 금전, 다 금전운 열렸습니다. 33살에 나는 금전운도 열려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면은 내가 바라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금전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운이니까 잘 돌아다 보셔서 내 거 만들으셔서 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살에 그저 다 매매가 있다고 하시면 매매, 아 매매는 아닌데 33살에 다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투자는 33살 투자 하셔도 좋습니다. 아 투자 문도 열려 있고요. 올해는 어떠한 것을 내가 행하고자 했었을 적에 내가 맘먹고 뜻먹은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면 투자하셔도 좋으니까 투자 한번 해보시고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살 직장운. 아, 직장운도 좋습니다. 아, 33살 나는 그저 다 직장운. 이분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가려고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아, 서류 놓으셔서 다 직장 좋은 직장 다 얻으셔도 내가 맘먹은 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직장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직장 문 다 열리셔서 좋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움직이시고 직장 하시려고 마음 들어가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33살 말띠분들은 예. 매매를 빼고는 모두 다 대박이네요. 예, 좋습니다. 아, 33살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예. 33살 말띠분들 예. 예, 잘 참고하세요. 매매만 조심하시면 된답니다. 예. 매매만 조심하시고 예, 그다음 분들 부탁드릴게요. 45살 나는 말띠생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살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업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분들 45세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하시는 이 시점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좋아라고 이 소리 할 수 있을 만큼 좋으시니까 사업을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인간들하고 겹쳐 있다면 인간만 조금 조심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인간 조심만 조금만 하신다고 하면 아, 이분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이 해가 됐으니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45세에 문서를 갖고 싶은 분들 말씀드릴게요. 문서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 문서 운도 열려 있습니다. 이분들도 내가 어떠한 문서를 갖고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문서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셔도 그 문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문서 운이 열려 있으니 한 번쯤은 움직여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45세 연애를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45세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 운을 본다고 하면 연애 운 좋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셔서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래도 좋은 인연 만나셔서 좋은 일 있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애운이 좋아서 저는 좋습니다. 45세 분들 연애 예쁜 연애 잘 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57세에 나는 다 말띠생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57세 나는 말띠생들 건강 말씀드릴게요. 건강 좋습니다. 57세 나는 이렇게 말띠생들 건강 너무나도 좋습니다. 건강 좋고요. 그래도 또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검진 받을 건 한 번쯤은 받으면서 검토하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57세 나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면 좋습니다. 이분도 사업의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맘먹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쯤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에 57세
인간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간에 치일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만 하신다고 하면 사업운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셔도 좋고요. 가까이 있는 인간만 조심하신다고 하면 사업에 하시는 데에서는 아무 탈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하셔서 시작하시는 분들 올해 시작을 하셔서 내년쯤 가셔야지 만약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나 이만큼 했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되니 사업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운 57세 문서운 57세도 문서는 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서를 갖고자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문서를 내가 갖기 위해서 움직여 보신다고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문서운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좋은 쪽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57세 나는 분들은 이동수도 있습니다. 이동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동을 하셔도 나한테 탈이 나지 않고 나한테 나쁜 일이 나지 않으니까 이동수는 있으니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금물입니다. 57세 나는 분들 다른 건다 좋지만 투자는 접어두십시오. 접어주시는 게 좋고 투자는 내가 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 먹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하시더라도 투자는 금물이고 그래도 어쨌든 57세 나는 분들 사업 그래도 문서 뭐 금전 다 좋지만 인간만 조심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는 분만 인간만 조심만 하신다면 내가 맘먹은 일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올 7월뿐만이 아니라 올해 말띠분들의 운세가 굉장히 예, 좋은가 봐요. 좋습니다. 예. 네. 이 30, 33살인 분들은 매매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나머지 분들의 조심성은 그러면 사람을 좀 조심해야 사람 되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 주위나, 예. 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셔야 예, 되고, 가까이 있는 네. 사람들이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 뭐, 이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배신 수가 들어오는, 있습니다. 배신이 들어오는, 예, 예. 최고 안 좋은 거죠. 네, 배신. 그렇죠. 예, 내가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사업운은 좋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둬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인간으로부터 내가 좋지 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띠생들이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한다고 하면 참 좋은 해를 맞이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민년에 나하고 합의되는 해를 맞이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심할 거는 인간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시는 예. 분들이든 사람만 좀 가려서 예. 조심하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없습니다. 예. 말띠분들이 올해, 그리고 특히 7월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 말띠분들 많이 힘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거 하시면 되시겠네요. 예. 네. 네. 서울 동자 선생님,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